보수적이고 점잖은 캐릭터로 터키 유생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사랑받았던 방송인 에네스카야가 총각행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에네스카야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유부남 신분으로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건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카야가 총각행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네스카야가 유부남임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글쓴이는 에네스카야와 자신이 연인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에네스카야와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는 에네스카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결혼을 할 뻔했었다. 결혼 2년 차로 방송에서 소개된 것은 작가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처음 글을 게시한 여성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게재된 글에는 에네스카야가 총각행세를 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온라인상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 글을 올린 여성이 한 매체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해당 여성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과 에네스카야가 1년 반 동안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고요. 또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사진 속 딸을 에네스카야가 친구의 딸이라고 했다는데요. 위장 결혼에 이어 자녀에 대한 의혹이 생겼지만 말주변이 너무 좋아 그의 변명을 믿었다라며 농락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총각행세 논란으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에네스카야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형제나 터키에서 온 에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네스카야는 터키 출신 방송인으로 그가 처음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영화 초능력자를 통해서입니다. 영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역할로 출연한 그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영화 초능력자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고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아, 예, 형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마 아내분한테 열심히 되게 잘해주실 것 같고. 이후 에네스카야는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터키 대표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보수적인 이미지로 터키 유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외국인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덕분에 예능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면 어학원, 화장품 등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돼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에네스카야의 사생활 논란은 그가 참여했던 방송과 그를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의 과거 발언 역시 눈길을 끌고 있죠. 지난 2013년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당시 장가 갔느냐라는 물음에 에네스카야는 아직 안 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 상황에서 이같이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다시 색안경을 끼고 외국인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현재 에네스카야는 논란이 확산되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조만간 터키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가 이 같은 행보를 보여 대중들의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가 에네스카야가 하루 정도 입장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